뭐 하고 있어요? 어. 뭐 해왔는데? 여기요? 어. 다양하거든. 여기는 칡이고요. 요거는 선박이요. 그리고, 요런 뭐, 이렇게, 닭장풀이라든가, 또 뭐, 깻잎도 있고요. 야생에서 자라는냐. 약초 들려야. 접어 짜가지고 마시려고요. 이제 이제 약초 즙도 좀 넣을 거예요? 예, 과일에 약간 좀 이렇게 넣을까 싶어가지고요. 오늘 비 오는데 진공선생 뭐 먹었어요? 오늘은 이렇게 단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진공선생, 예. 며칠째 지금 녹즙식하고 단식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거의 한 12일 정도, 13일 정도 되겠네요. 7월 1일부터 했잖아. 예. 가요. 네. 뒤로 한번 뒤로 있어요. 진공선생, 예. 부엌이 이쪽으로 바뀌었네요. 예, 여기가 부엌입니다. 부엌이 오니까 편하네요, 씻기가요. 먹고서 바로 씻으면 되고. 예. 진공선생 오늘 생일이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어제 장 보러 갔다가. 우리 구독자님을 만나가지고요. 그 구독자님이 악양에 사시는데.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 다도막을 받으셨어요. 그래. 제 생일을 갖고 공양을 이렇게 맡으셔야 돼.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두리안은 누가 공양해 주셨어요? 저번에 그 창원에서 박예자 선생님이 그 오셨는데 두리안 사 먹으라고요. 돈을 좀 주셨어요. 그 언니도 돈을 좀 주셔가지고 이번에 제 생일에 맞춰가지고 두리안을 샀습니다. 생일상이 오늘은 이게 뭐냐면 토마토하고 이 갈았고요. 이제 두리안, 그리고 이거는 공양을 받은 호박. 이거는 이제 미리 좀 까놨죠. 이번에는 생두리안인데, 두리안하고 생두리안하고의 그 가격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한 1.5배 정도. 더 비싸요? 예. 만약에 12만원이면 15만원 넘네. 예. 어쨌든 오늘 진공선생 생일이니까, 구독자분들이 이렇게 해주신 그 덕분에. 네, 감사합니다. 내 생일에는 생수만 먹은 거 기억하시죠? 네. 네. 맛있게 그래. 먹겠습니다. 맛있게. 자, 공양하시지요. 두리안. 고맙습니다. 두리안. 잘 먹겠습니다. 두리안 몇 포로 왜 이렇게 많아? 진공선이 하나 더 드셔요. 예. 생두리안이 맛이 다르죠? 예. 엄마. 야. 어제부터 예. 숨이 탄탄 막히던데 예. 아니 다른 데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워요? 나머지가 폭염경보가 내렸어요. 뭐야? 경보가 여수까지 35도 정도 올라간다는 말이잖아. 예. 야 이거 생두리안은 더 맛있네. 예. 진공선생 생일 덕분에 두리안을 갖다니 생두리안을 다 먹어보네. 또
안 쓰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가요? 예. 저희 구독자님 중에 한 분, 이번 추가사나 안식을 한방 4일 정도. 한방 4일? 상추를 안 먹으려니까 가위식하고 지공선에 녹두지 했는데 이렇게 커버렸어, 상추가. 아, 엄청 크다. 아무래도 현대인들은 일상생활에서 단식하기가 힘드니까 뭐 휴가철이라서 이런 게 시간이 돼가지고요. 단식을 해보는 것이 되게 안쓰럽습니다. 와, 생선이랑 진짜 맛있다. 너무 더워서 나 오전에 지금 밭에서 일 좀 하고 왔는데 낮 시간에는 여기서 놀아야 돼. 계곡에 가서 아무것도 나물을 안 먹다가 이번에 새들은 좀 데쳐봤어요. 소스는 과일 있죠. 여기다 과일 좀 갈아놓고 했어요. 한번 먹어보자. 안 먹어. 이건 토마토 갈은 거예요. 우리 박양조선 구독자님이 사주신 호박 이거 진짜 강해. 예. 한번 드셔봐요. 이게 밤호박인가 봐. 삭신삭신해요. 호박이. 상추가 대공이 생겼거든요. 안 먹어가지고. 그래서. 과일 소스에 찍어서 먹어요. 장마철이 되니까. 딱, 김웅 선생은 녹즙치겠지. 나는 막 과일만 먹고 있어야 되니까 이제 안 먹어가지고. 아, 또 엄청 크네. 대공을 좀 까서 먹어야 돼. 엄청 크네. 약이다, 약. 나는 막 이렇게 크게 맛있어. 손주보다는. 이거 봐, 김홍선생.
일을 오셔가지고 19년도 생일 예. 20, 21, 22, 23, 24 예. 6년째네요. 아 5년째구나. 6년째 생일. 6년째는 생일상 마음에 듭니까? 예. 생일에 준비한 거지, 생일에. 네. 두 번째 해에 누구는 생일에 준비가 되셨잖아. 왜? 기억이 안 나네, 기억이. 부드러운 거는 약간 있잖아요. 우리랑 닮았어요. 수박하고. 아니 날씨는 어제 이게 새로 오는데 어제 반가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계곡이 예. 그렇게 아예 물이 찬 곳은 아니에요. 예. 적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오래 있으면 막 다리 치려서 못 있을 그 정도는 아니야. 우리 여름 폭염은 어떻게 날 생각입니까? 폭염은 계곡 다 하는데요. 뭐 살림살이 이쪽으로 다 갖다 놨지만 예. 여기서 지금 다 하려고 하잖아. 과일 여기서 먹으려고 하잖아. 예. 우리가 내가 내 주몽산에 생일이라니까 찾은 거라고 그 수박이 장 보러 왔다고 사실 주몽산에 녹수밖에 안 먹었었는데 올봄 내 생일엔 우수만 예. 먹었다고 삼촌에서 예. 찰밥하고 육국 끓여갖고 그때 먹었잖아 그 다음날 예. 기억나죠? 육국은 없어요 우리는 예. 우리는 우리 두 사람의 생일은 최고의 생일상은 우리한 어울리는 거 예. 웬만한 그런 거 같아도 사지 사지 우리한테
배부르네요. 배불러? 다 먹었어요 벌써? 내 호박 하나 더 먹어도 되는데. 아 진짜 배부르네. 근데 이것도 입자가 부드럽고 우리한테 입자가 부드러워서 소화는 잘 돼. 더 안 먹어도 되겠어요? 하나 더? 예. 아니야, 이 두리안 내 거야. 두리안은 배불러서 맛있어. 응, 두리안은 배불러서 먹었으니까. 맛있어. 그것도 아이스크림? 그것도 비교가 안 될 만큼. 이거는 아낄래요. 억지로 안 먹어. 네가 정식 먹방하는 사람은 아니잖아. 동남아 쪽에 여행을 했는데 그때는 두리안을 그때는 망고는 좀 자주 사 먹고 용과랑 이런 거는 사 먹었는데 두리안은 안 사 먹어. 호텔 입구에도 다 두리안 못 들고 들어오게 돼 있어. 냄새가 워낙에 향이 좋으니까. 아이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김홍룡이 형 어쨌든 네. 오늘 생일 그동안에 2년 동안 하동에서 살면서 애쓰셨고요. 오늘 정말 생일 축하드리고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우리 더위 한 그 7월 8월 더위를 잘 좀 이겨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하동에서 즐거웠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얼마나 덥겠어요. 내가 대신해서 들어갈게요. 예.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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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시원해요. 구독자 여러분 이번 삼복더위에 잘 나세요. 감사합니다.